모델링은 솔직히 너무 쉽기 때문에 강의를 만들기도 좀 거시기. 예, 안녕하세요. 디씨입니다. 오늘은 요정잔치 마지막 곡인 4번 커버를 모델링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커버에는 볼트가 들어가기 때문에 자기파의 규격을 적용시켜주시면 됩니다. 모델링은 솔직히 너무 쉽기 때문에 강의를 만들기도 좀 거시기. 그럼 커버 모델링 방법 알아보러 가시죠. 자, 그럼 문제 내면서 커버를 모델링할 때 필요한 지수를 측정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평면도에서는 이제 커버의 크기와 이제 볼트 구멍 위치 지수만 쓰시면 되고요. 정면도에서는 이제 커버의 높이와 이제 볼트의 크기만 아시면 되겠죠. 자, 그럼 인펜트에서 한번 모델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심 사각형으로 중심점 찍으신 다음에 사각형에 스케치 해줍니다. 이 지수 값은 이제 66mm였죠. 입력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 가로 폭은 이제 34mm였습니다. 그 다음 돌출 단축키 1을 눌러줍니다. 높이 값은 8mm였죠. 8mm 입력해준 다음에 확인 눌러줍니다. 그 다음 이제 뷰 큐브를 선택해서 홈뷰를 변경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모서리 클릭하신 다음에 현재별 홈뷰를 설정, 뷰에 맞춤 해주시고요. F6번 눌러줍니다. 윗면 선택하신 다음에 스케치 눌러주시고 와이어 프레임으로 변경해줍니다. 중심 사각형으로 사각형에 스케치 해주시고요. 이 치수 값은 이제 48이었습니다. 가로 치수 값은 25mm였고요. 점단축키 5번 누르신 다음에 4개의 모서리에 점 찍어줍니다. 1개, 2개, 3개, 4개. 음영 처리를 변경해주시고 스케치 마무리 눌러줍니다. 점 같은 경우에는 구멍단축키 H를 누르시면 자동으로 선택이 다 되실 겁니다. 구멍의 유형은 단순 구멍이고 시트는 카운트보어입니다. 종료 지점은 전체 관통이고 아래쪽 지수는 자립하게 규격 지수를 넣어주시면 되겠죠. M3 카운트보어 규격은 D 값은 6mm, 볼트 머리가 5000에 DP 값은 3.3mm고요. 드릴 값은 3.4mm입니다. 다 입력하신 다음에 확인을 누르면 아 DP 카운트보어 공공이 되었죠. 끝에 쪽 모서리 선택하신 다음에 목각기 아이콘 눌러줍니다. 목각기 값은 3mm이고 나머지 4개의 모서리 전부 다 선택해줍니다. 확인 눌러주신 다음에 다시 모서리 선택하시고 목각기 아이콘 눌러줍니다. 동일하게 목각기 값은 3mm 입력하신 다음에 확인을 눌러주시면 커버 모델링이 끝났습니다. 엄청 쉽죠? 오늘은 이렇게 해서 요동단지 4번 못본 커버를 저희가 한번 모델링 해봤습니다. 커버 모델링은 어렵지 않기 때문에 카운트보어 규격만 여러분들이 잘 숙지하고 계시면 됩니다. 제가 준비한 강좌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가시기 전에 좋아요, 구독 버튼 한 번씩 눌러주시고 저는 다음에 더 좋은 강좌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